서울이고. 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데 아니요. 그러니까 말이야, 여기가 말로만 듣던 놀이동산 아니요. 맞아. 저기 봐봐, 저 커플들 대낮에 꼭 끼얹고 말이야. 아이고 참. 에헤 참,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비투. 알았어. 아유. 야, 놀이동산이다. 어, 여기 너무 신나. 애기야, 우리는 영원히 이대로 떨어지지 말자. 저것들은 또 뭐야?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에이, 참견하지 말고 그냥 내비투. 알았어. 아유. 근데 오빠, 우리 둘이 이러고 있으니까 꼭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 같지 않아? 어떤 영화? 공포 영화, 공포 영화. 소포, 소포. 내비도 엄마, 대낮에 공포 영화 보는 일이 쉬운 일이요? 저 둘 얼굴 봐봐. 소포가 얼마나 잔인한 영화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 아니요? 저 둘은 말이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요. 아이 왜? 막장이요, 막장. 그냥. 응. 에헤, 참견하지 말고 그냥 내비도. 알았어. 내비도. 아유 참. 민경이 저 애기 가지고 있는 풍선 갖고 싶어요. 우리 애기는 오빠를 가졌잖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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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저 풍선 풍선 나만의 풍선. 그럴 줄 알고 오빠가 준비했지. 짜잔, 여기 있네. 여기에 오빠 마음을 담았어. 오빠 고마워. 오빠 민경이 날아갈 것 같아. 애기야, 오빠가 지켜줄게. 근데 우리 둘이 이렇게 영영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대한독립 만세지 뭐. 만세. 만세요. 누가 말이여, 누가 광복절이 8월 15일이려 오늘이 바로 광복절인겨. 그냥 에헤 참, 그냥 애비투. 오빠, 어. 가까이 와봐봐. 응? 가까이에서 내 얼굴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끊었던 담배 생각나겠지. 끊었던 담배. 지금부터 말이야, 그냥 줄담배인 거야, 줄담배. 이 상황은 말이야, 아버지한테도 안 준다는 돗대도 건네줄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아주 심각하다고. 에헤이 참, 그냥 내가 할 때 그냥 내비투. 욕심들이 많어. 그러니까 말이야, 저것들 보니까 말이야, 가수 SG 워너비가 생각나는구먼. 그건 또 뭔 소리여.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여. 아이고 참. 엄마, 그냥 내비둬. 오빠, 민경이 햇볕 너무 많이 받아서 어지러워요. 우리 애기 아파요? 응,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많이 아파요. 그럼 일단 병원부터 가자. 자, 옆에 봐. 병원 가기 전에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쿵! 소리 나겠지 뭐. 응. 한반도에 지진이 이게 웬 말이여. 여의도에서 때아니 갈라쇼 보게 생겼구만. 어? 내셔널 지오그래픽 PD가 이거 찍었다고 당장 서울 오겠다고 하겠구만 그냥. 에헤 참, 또 창견이여. 그냥 내비둬.